유튜브 노움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시 일반행정직렬에 합격한 박현주입니다.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만두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3월부터 약 1년 3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.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감이었습니다. 내년에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내년에 합격을 하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올 패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실강을 두세 과목 정도는 꼭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, 노범석 교수님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3년 전에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처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전혀 한국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려움 없이 따라가게 됐고 제가 시험을 중간중간에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누적을 해서 제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됐는지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도움이 되는 말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공부를 한 시간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사실 정신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남들이랑 비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매일매일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